귀하는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시력 교정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동영상은 귀하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안과 전문의와 함께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물을 선명하게 보려면 눈으로 굴절되어 들어오는 빛이 눈 뒤쪽의 망막으로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빛의 초점이 망막에 명확하게 맺히지 않으면 근시, 원시 또는 난시가 발생되거나 근시, 원시가 난시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선명한 시야를 위해 빛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시력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명한 시야를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왔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영구적인 시력 교정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담당이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라식이나 PRK라는 수술로 시력을 교정하거나 이보 ICL 안내삽입 렌즈로 시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수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라식 수술은 마취를 위한 마취 안약을 눈에 점안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담당이는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눈의 투명한 전면창인 각막에 얇은 절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각막 절편을 들어올려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로 젖혀줍니다. 그 다음 담당이는 레이저 빔을 눈에 맞추고 레이저를 조사하여 조직을 제거하고 각막 형태를 영구적으로 조정합니다. 레이저는 수술 전 검사에서 수집된 정보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이는 각막 절편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 의료용 스펀지로 각막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 잠시 건조시킵니다. 라식을 하면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으며 보통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PRK는 라식과 유사한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되며 레이저를 사용하여 각막 형태를 변형시켜 시력을 교정합니다. 먼저 마취 안약을 눈에 점안합니다. 다음으로 담당이는 각막 절편을 생성하는 대신 각막을 덮는 얇은 보호세포층인 각막상피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라식과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각막의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PRK 수술을 하면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막상피 세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2-3주 정도의 더 긴 회복시간이 소요됩니다. 라식과 PRK 모두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라식과 PRK는 근시가 심하거나 각막이 불규칙하거나 안구 건조가 우려되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보 ICL은 레이저로 각막 조직을 제거하는 대신 본래의 눈에 렌즈를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낮과 밤 모두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하는 안내렌즈 삽입술입니다. 먼저 마취 안약을 눈에 점안합니다. 다음으로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접혀있는 이보 ICL을 삽입합니다. 렌즈가 눈 속에서 자연적으로 펼쳐지고 담당이는 렌즈의 모서리 부분을 홍채 뒷부분으로 위치시킵니다. 이보 ICL은 회복이 빠르고 언제든지 안과 전문의가 렌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콘택트 렌즈와 달리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술 후 이보 ICL 렌즈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외부에서 눈 안의 렌즈가 보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보는 난시 유무에 관계없이 근시가 있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불가능한 대상자도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 옵션입니다. 각각 우수한 시각적 결과를 제공하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력 교정술은 수술 시간이 빠르고 통증이 없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보 ICL은 영구적 효과를 갖는 수술이지만 필요한 경우 안과 전문의가 렌즈를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에 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식, PRK 및 이보 ICL 수술은 안경 및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줄이고 싶은 환자에게 각기 다른 장점을 제공합니다. 안과 전문의는 각 수술의 위험성과 장점을 설명하여 당신이 가장 적합한 수술을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